1930년대는 상하이 전성기의 절정이자 중국 무속 영화의 황금기였다. 런링이는 이러한 시기에 상하이 영화계를 주름잡던 최고의 여배우였다. 그녀는 중국 영화 사상 전설적인 천재 배우로 연예계에 몸담았던 9년 동안 30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무속 영화 시대의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1840년대 초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을 개항한다. 상하이는 장강과 바다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풍부한 생산력을 갖춘 강남을 배후 지역으로 지니고 있어 서구인들은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불과 3,40년 만에 상하이는 중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이자 동양의 파리가 되었다. 최고급 음악회와 초대형 신식 영화관, 경마장과 댄스홀 등이 상하이의 상징이 되었고 상하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근대적인 도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영화의 메카였다. 상하이는 1910년대 말부터 전성시대를 맞아 1930년대의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대중문화의 꽃은 영화였고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흥행하며 중국 영화의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전설적인 여배우 런링이도 바로 그 당시 상해를 수놓았던 배우 중 한 명이었다. 란루잉이는 6살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모녀는 생계를 위해 상하이로 건너왔고 란루잉이 모친은 부잣집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딸을 키웠다. 란링위는 6살 연상의 주인집 둘째 아들 장다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나 주인집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란링위 모친의 지지 아래 어린 두 연인은 가출하여 동거를 시작했다. 장다민은 음악을 좋아하는 란링위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가정교사도 붙여주었다. 장다민은 춤을 좋아하는 란링위를 위해 무도회에 데려가기도 했다. 장다민의 본가에서 가져온 돈으로 두 사람은 천진난만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둘은 곧 현실적인 문제와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동거 4개월 후 1926년 런링위는 생계 문제로 영화계에 발을 디딘다. 16세의 명성영화사 오디션에 합격해 이른 나이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빼어난 외모로 인해 데뷔와 동시에 몇 편의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1929년 연화영화사로 옮겨서 이 영화사에서 벌인 국산영화 부흥운동의 서막작품인 고도춘몽의 주연을 맡았고 이후 란링이는 신파 영화의 간판배우가 되어 유명한 영화에서 잇따라 주연을 맡았다. 열연했던 배역 대부분이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었고 풍부한 감성체험과 스크린 미감을 살리는 연기로 중국 흑백 영화시대 연기 예술에 있어 최고의 성취를 담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다민은 란링위와의 동거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고 란링이 모녀에게 돈 쓰는 것도 실증나기 시작했다. 장다민의 가족은 여전히 란링위를 반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지지부진해졌다. 란링위가 연기를 시작할 무렵 장다민은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장다민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고 란링위의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란링위는 차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탕지산을 알게 되었다. 그는 란링위 소속 영화사의 대주주이기도 했다. 탕지산은 란링위 영화 촬영 현장에 자주 방문했고 란링위는 탕지산의 방문을 기뻐했다. 1933년 란링위는 장다민과의 동거를 끝내고 탕지산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 무렵 란링위는 탕지산의 전 애인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탕지산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나를 보면 내일의 너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란링위에게 이러한 편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장다민은 란링위에게 헤어져주는 대가로 매달 100위안의 보상비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별 합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두 사람의 질긴 악연에 종지부를 찍어주지 못했다. 장다민은 란링위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세간에 란링위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장다민은 란링위와 탕지산에게 5,000위안의 돈을 요구했는데 탕지산은 거절했다. 이에 장다민은 란링위가 자신 집안의 물건을 훔쳐 탕지산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탕지산은 장다민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 무렵 탕지산에게는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란링위와 함께 사는 집에 데려오곤 했다. 부유한 처갓집이 있는 탕지산은 애초부터 본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
소송건으로 언론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란윙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감당할 용기가 없던 란윙이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봤다. 탕진사는 장과의 소송을 경시했고 소송 준비를 게을리한 탓에 패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탕진사는 란윙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다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란윙이와 탕진산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란윙이가 반드시 출정하여 응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탑스타 란윙이 집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당시 연예계 스캔들을 소재로 최고 수익을 올리던 잡지 링롱은 란윙이의 연애사, 삼각관계 등 자극적인 내용을 수십 차례 반복 보도함으로써 란윙이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줬다. 당시 란윙이는 신여성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연기에만 열중함으로써 마음속 모든 번뇌를 잊고자 했다. 란윙이는 신여성의 감독 차이추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법정에 출두할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란윙이는 법정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출정일 3일 전 란윙이는 차이추션에게 자신을 홍콩에 데려가 달라고, 홍콩에서 결혼 후 다시 돌아오자고 요청했는데 차이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란윙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출정일 이틀 전 1935년 3월 7일 란윙이는 탕진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파티에 참석했다. 많은 이들이 장다민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응원해 주었으며 란윙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란윙이가 소송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35년 3월 8일 25세가 되던 해 란윙이는 새벽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악성 여론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란윙이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영화 감독 차이추션은 국민당이 란윙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폭로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계속되던 시기 란윙이가 출연한 영화 신여성은 국민을 외면한 국민당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산당의 이념이 담긴 영화였다. 이에 국민당은 감독인 차이를 협박했지만 그가 굴복하지 않자 타겟을 란윙이로 돌렸고 란윙이의 사생활을 폭로한 기사가 터졌다는 것이다. 란윙이는 나는 장다민 때문에 죽는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원한으로 덕에 보답했다. 사람들의 말에 두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당지산에 의해 위조됐다는 의견도 있다. 란윙이는 사망한 당일에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믿어지고 있다. 란윙이의 자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깊은 충격을 주어 많은 팬들이 그녀를 따라 죽는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왔다. 란윙이가 자살한 3월 8일 하루에만 5명의 여자가 자살을 했고 장례식 행렬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장례식 행렬의 길이는 4.8km라고 보도되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문화계와 역사계에서는 그녀를 추억하고 있다.